못 보던 가방이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슬슬 더워지다 보니까 가방 안에 소지품들이 좀 바뀐 것들이 많더라고요. 귀염뽀짝한 저의 애착 가방 소개와 함께 제 가방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작년부터 슬슬 레스포사기 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년배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때 레스포사 가방 진짜 많이 맸지 성인 되고 나서는 사실 레스포사 가방 맬 일이 없다 생각했거든요. 디자인도 진짜 귀엽고 가격대도 합리적인데 제가 또 나일론 가방 처돌이잖아요. 그래서 레스포사 가방들을 막 구경을 하는데 EQL에 이 가방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사자마자 줄기차게 뽐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인들도 이 가방 너무 귀엽다, 이게 레스포사 가방이야 하면서 영업을 완전 당해가지고 이 가방도 제가 좀 팔았어요. 이렇게 토트백처럼도 들수 있고 크로스백으로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가방 자체 무게가 너무너무 가볍다 보니까 저는 여행용 가방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가방부터 냅다 추천드리고, 가방 옆에 귀여운 키링 보이세요? 요게 그냥 키링이 아닙니다. 베뉴먼트의 버터밤이라는 제품 제품이에요. 저는 베뉴먼트 쇼룸이 한남동에 있는 줄 모르고 우연치 않게 한남동 놀러 갔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이렇게 로지빛 컬러가 도는 게 있고 무색도 있어요. 그래서 컬러감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리벤치크로 사용하기 너무 좋고, 저는 무색도 같이 구매했는데 그거는 멀티밤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어가지고 립밤뿐만 아니라 얼굴에 건조한 부분에 살짝살짝 터치업 해준다든지 큐티클 같은 데도 발라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링으로 달아놨어요. 간단하게 립밤 같은 거 바르고 싶은데 가방 열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요거 사용해줍니다. 컬러감도 딱 MLBB스러워가지고 톤 타지 않는 컬러여가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 가방이 뭔가 미니미니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실평이 진짜 잘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다니거든요. 가방 안에 소지품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모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 얼굴형이랑 볼캡이 좀 그나마 어울리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볼캡을 선호하는데 저는 앞으로 쓰는 거보다 뒤로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미유미유 모자가 뒤로 썼을 때이 포인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끈 매듭이랑 메탈 소재 매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자 디자인이 미유미유 모자 중에서 가장 푹 들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미유미유 모자 중에서도 핏이 제일 예뻤고, 그리고 좋았던 게 그냥 이렇게 완전 폴더블해요. 그냥 가방에 쏙 넣기가 좋아가지고 휴대하기도 짱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애용하는 모자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영양제 필수죠. 포뮬라인 테라핀 앰플. 저는 사실 이거 하나만 챙기지 않고 두 명이서 만난다 그럼 두개 챙기고, 3명이 만난다 그럼 3개 챙기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 혼자 영양제를 챙겨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밥다 먹고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또 이렇게 스리슬쩍 영업도 하고 합니다. 우리 셜록이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먹고 있는 영양제일 텐데 이 제품이 멀티비타민의 효과도 있지만 체지방 관리도 약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영양제 챙겨 먹을 거 없이 요거 하나로 다 퉁칠 수 있는 그런 영양제여가지고 진짜 꾸준하게 아직도 2차 마켓 언제 하냐고 연락 주시는데 너무 늦지 않은 하반기쯤에 2차 마켓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이제 가닥이 잡히면 그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는 제 에어팟 프로 케이스거든요? 스위치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컬러감이 예뻐가지고 구매했습니다. 보통 가방 안감이 까만색이다 보니까 요런 자그마한 소품은 컬러감이 있는 게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톤 보라색으로 구매를 했고, 이제 이걸 열면 에어팟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에어팟 프로 2세대 사용하고 있고 에어팟 맥스를 살까 하다가 굳이 쉽더라고요. 잘안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에어팟 프로 2로 연명하고 있는데 큰 단점 없이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무엇보다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잘 돼가지고 비행기 필수템이에요. 제가 올해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비행기를 타는 일정이 생기는데 에어팟 프로 2는 진짜 필수템입니다. 너무 좋아요. 노이즈 캔슬링을 했을 때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보시면 가방 안에도 이렇게 이너 포켓이 있거든요. 이너 포켓에는 차키랑 항상 쓰는 카드 지갑 까르띠에 제품 있고, 저 진짜 몇 년째 쓰는데 질리지 않고 너무 잘 쓰지 않나요? 이 제품이 이제는 판매하지도 않는 모델이라서 그런지 좀더 귀한 느낌이고, 쓰면 쓸수록 가죽이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해지는 이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째 질리지 않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 포켓에 있는 거 향수랑 핸드크림인데 오늘 제가 사용한 제품들 그냥 챙겼어요. SW19 미드나잇이고요. 이게 좋은 게 8mm 제품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가방 안에 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핸드크림은 10mm예요. 이렇게 자그마한 사이즈가 있어서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SW19 미드나잇은 제가 몇 년째 꾸준하게 영업하고 있는 향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사용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살냄새예요. 살냄새 자체가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취향을 타지도 않고 어떤 아웃핏과 매치를 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호불호 없는 살냄새예요. 요즘처럼 햇빛 짱짱한 날씨에 살냄새 향수 자칫 잘못 뿌리면은 속이 울렁거리거나 좀 느끼하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SW19 미드나잇은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저는 외출할 때는 8mm 휴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외출하기 전에 집에서는 50mm 본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크림이 의외로 너무 괜찮아요. 핸드크림 제형이 끈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르자마자 쏙 스며들면서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단순하게 실키하기만 하면 저는 손도 워낙에 건조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 바르니만 못한 핸드크림들이 있는데 SW19 핸드크림은 실키해지면서 손은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적당히 촉촉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향수향이랑 핸드크림 향이랑 다르면은 믹스매치가 잘 되는 향도 있겠지만 사실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동일한 향으로 향수랑 핸드크림 사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SW19 미드나잇을 썼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은은하게 속광나는 베이스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거 스폰데 그냥 저 혼자 멋대로 씨부리는 거예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먼저 쿠션은 이 제품 써줬어요. 파넬 시카마누 세러믹 매트 쿠션. 베이스 맛집 파넬에서 곧 출시되는 신제품인데 사실 저는 이 제품을 거의 2달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샘플로만 쓰다가 저번 주에 완제품을 받아가지고 셜록이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파넬 하면 스킨케어도 잘하지만 진짜 베이스 맛집이잖아요. 정말 시즈널리티를 제대로 공략해가지고 매트 쿠션이 새로 나와요. 사실 제가 완전 건성이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매트 쿠션을 써보라고 했을까 되게 의아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파넬 시카마누 세럼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파넬에 매트 쿠션을 썼는데 피부 표현이 절대 매트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속광나는 피부 표현으로 해주더라고요. 매트 쿠션인데 스킨케어 성분이 짱짱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부가 답답하지 않고 되게 얇게 말려요. 아무리 건성 피부를 한들 한여름에 완전 글로이한 쿠션 잘 안 바르잖아요. 근데 너무 매트한 거는 건조하다 이런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쿠션입니다. 사실 이 제품이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수정할 필요가 거의 없는데 수정 화장할 때도 깔끔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저는 잔모공이 워낙에 신경 쓰이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써줘야 잔모공은 잡으면서 속광나는 피부로 연출을 해주거든요. 파넬 스펀데이션이라는 제품이에요. 매트 쿠션이랑 함께 출시되는 제품인데 보이시나요? 파우더 파운데이션이에요. 아마 저와 동년배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시겠지만 어머님들이 쓰시던 2AK의 4세대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제형이 정말 크리미하고 부드러워요. 이렇게 살짝 슬라이딩 해준 다음에 잔모공 신경 쓰이는 부분 있죠. 힘 완전 빼주고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두들겨 주기만 하면 돼요. 잔모공 순삭이에요. 소량만 사용해도 금방 보송해지고 모공을 확 메꿔줘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거울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고 되게 슬림해요. 그래서 가방 안에 쏙 놓고 다니기가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러리하면서 은은하게 속광나는 피부 표현을 만들어준 판의 신제품은 제가 다음 주에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셜록이들에게 한번더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업로드했었던 뷰티 마케터분 파우치 영상 다들 보셨죠? 거기서 제가 발라보자마자 감동했었던 캐러멜밤 기억하시나요? 그거 언제 나오냐고 문의해주셨던 셜록이들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르카 코어 리빌드 인텐시브 캐러멜 큐티클 밤입니다. 나르카가 아주 작정을 했어요. 큐티클 밤까지 이렇게 잘 만들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는 연구소 샘플을 받아봤잖아요. 근데 이 용기 어떡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캐러멜 밤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샘플로 써봤을 때도 진짜 너무 좋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품을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나르카 캐러멜 밤은 지금 나르카 소촌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은 20일부터 구매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큐티클 밤이 근데 끈적이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자잘하게 올라온 거스러미를 너무 잘 잡아주는 거예요. 향기도 진짜 은은한 달콤한 향이 나는데 그 크림 브릴레 위에 슈가 코팅 돼 있잖아요. 딱 그 향기 나거든요. 그래서 향기도 너무 기분 좋고 패키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이거 가방 안에 싹 꺼내자마자 친구들이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여. 친구들이 완전 손민수할 그런 아이템입니다. 너무 괜찮아요. 이거 제가 이걸 너무 잘 쓰는데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샤넬 수블리마지 르 브림이라는 제품인데요. 안티에이징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분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은은하게 올라오는 포근한 꽃향기가 너무 좋은데 확실히 안티에이징 미스트라서 그런지 물 같은 느낌이 아니고 영양감 있는 에센스를 뿌리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이거 차에서 진짜 잘 사용해요.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피부가 건조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요거 한번 싹 뿌려주면 건조함이 바로 잡혀요. 리필도 같이 있거든요. 따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게 사이즈도 컴팩트해가지고 차 안이나 비행기에서도 되게 잘 쓰는 그런 미스트입니다. 미스트를 뿌렸는데 너무 맹물 같고 뿌린 듯 안 뿌린 듯한 느낌이고 미스트를 뿌렸는데도 건조함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파우치는 디올 공식 온라인몰 있죠. 거기서 제품을 구매를 하면 요런 컴팩트한 파우치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자그마한 화장품들을 넣어놨어요. 화장품 보여드리기 전에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타이드투고라고 얼룩 제거제입니다. 그거 아시죠? 꼭 흰옷 입은 날 짬뽕 땡기는 거. 그래서 짬뽕을 먹었는데 흰옷에 묻었다 그러면 바로 요걸로 얼룩을 지워주면 됩니다. 제가 또 파워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음식물이 튈지 모르거든요. 근데 꼭 음식물 뿐만 아니라 화장품이 묻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 아이템으로 하나 챙겨 다니고 있고, 그리고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예요. NZ 오리진 제품이고 이거 마켓컬리에서 구매했거든요. 저는 프로폴리스 신봉자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뿌리고 일상생활 하다가 목이 칼칼하다, 목이 건조하다 싶을 때 또 뿌려주고 자기 전에도 한번 뿌려줍니다. 최근에 감기 몸살 한번 앓고 나가지고 제가 또 목감기였어요. 그래서 그 뒤로 목 관리를 더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그때부터 더더욱 프로폴리스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컨실러 팔레트고요. 바비브라운 제품이에요.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죠. 보시면 컬러가 세분화가 돼 있어가지고 가장 밝은 컬러랑 가장 어두운 컬러랑 믹스를 해가지고 잡티 가려줄 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 피치 컬러 있죠. 이게 진짜 예쁘게 뽑혔거든요. 회사원 셜록이들 공감할 텐데 3시쯤부터 안색이 급격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럴 때 이 피치핏 컨실러를 눈 밑에만 깔아줘도 안색이 환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울도 있고 브러쉬도 있어가지고 잡티부터 다크서클까지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도 역시나 컴팩트해가지고 가방 안에 넣어두고 터치업용으로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데이지크 무드블러 리펜슬 무드코코아. 저는 운전할 때 안경을 쓰거든요. 운전을 하고 미팅이나 행사장을 갈 때 안경 쓴 부분만 코 쉐딩 한 곳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제품으로 빠르게 코 쉐딩을 터치업을 해줍니다. 오늘 깜빡하고 섀도우 안 했다? 괜찮아. 요거 한번 쓱 그어주면 되고, 제가 오늘도 깜빡했는데 여기 인중에 이렇게 그림자 넣어줄 때도 좋아요. 여기 이렇게 그림자 넣어주면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 보이거든요. 제가 이것도 진짜 꾸준하게 쓰는데 이게 컬러가 너무 어둡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붉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회색빛이 돌지도 않으면서 부드럽게 말려요. 스틱 타입으로 코 쉐딩 해보고 싶을 때 입문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또 하나의 새로운 신박템인데 글피오라는 브랜드의 오 헤어라인 메이커라는 제품이에요. 짠! 요런 제품입니다. 헤어 팡팡을 컴팩트하게 만든 제품이에요. 저는 다크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경계지지 않게 블렌딩 살짝 해주면 보이시죠? 진짜 자연스럽게 빈 부분 메꿔진 거. 저는 헤어라인 빈 곳이 엄청 크지는 않거든요. 헤어팡팡이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면적이 넓더라고요. 생각보다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컴팩트한 제품이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 모발 컬러랑 이질감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빈 곳만 채워주다 보니까 뭔가 제품을 발랐나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저도 그냥 이거 알고리즘에 얻어걸려가지고 구매한 제품인데 너무나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필요한 립밤, 뉴텍스처 바운시 립 트리트먼트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워낙에 뉴텍스처를 좋아해가지고 신제품이 나왔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일단 어플리케이터부터 독특해요. 메탈로 되어 있죠. 메탈 어플리케이터 쉐입이 굴곡져 있어가지고 입술에 닿았을 때 훨씬 더 밀착이 잘 되는 느낌이에요. 제형도 끈적이지 않는 세럼 같은 제형인데 립 트리트먼트가 살짝 플럼핑 기능이 있어가지고 입술을 좀 더 도톰하게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립 메이크업 하기 전에 각질 불리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자기 전에도 이 제품 듬뿍 발라놓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물티슈로 입술 한번 쓱 닦아내면 각질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디자인도 너무 시크하고 예쁜데 기능도 너무 잘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리퀴드 립밤이에요. 그리고 오늘 립 조합은 이렇게 두 가지 제품 발라줬거든요. 먼저 팁토우 젤리스틱 투슈즈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줬어요. 제가 팁토우 모서리 크림 되게 좋아하잖아요. 팁토우에서 립 제품이 새로 나와가지고 올리브영에서 구매했거든요. 투슈즈 컬러가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이거. 토슈즈는 시코르 베이지지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차분한 베이지 톤 베이스인데 멀멀한 피치빛이랑 핑크빛이 잘 블렌딩돼 내 입술처럼 보이는 컬러인데 제형 자체가 이렇게 쫀득 글로우한 제형이다 보니까 내 입술이 더 예뻐 보이는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제형이 생각보다 끈적임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컬러 립밤처럼도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토슈즈를 깔아주고 그리고 요거를 한번 더 깔아줬어요. 맥스쿼트 플럼핑 글로우 스틱 시뮬레이션이라는 컬러인데요. 이거 한창 나왔을 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예약을 해가지고 두 개를 구매했거든요. 밀키한 카페모카 같은 컬러랄까요? 근데 맥 제품이 컬러감보다는 투명한 느낌이 더 도드라지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팁토 제품을 깔아주고 맥 제품을 얹어줬을 때 궁합이 미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오늘 립 조합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차분하고 무드 있지만 투명함을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무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립 조합 진짜 흔하지 않으면서 너무 예쁜 립 조합이에요. 특히나 맥 제품 같은 경우는 플럼핑 기능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요. 촬영 준비하면서 그리고 촬영하는 내내 이 제품을 사용해 줬거든요. 거의 3시간 정도로 지금 이 제품을 바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은은하게 시원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요 조그만 놈이 플럼핑 기능도 짱짱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가지 스포를 드리자면 이번 주 일요일 맥 빼고 추천료 영상이 올라가는데 빼고 추천료 하면 이벤트가 없으면 또 섭하잖아요? 그때 우리 셜록이들 선물 이걸로 드립니다. 일요일에 업로드 되는 맥 빼고 추천료도 만관부 만사부입니다. 진짜 이 조그만한 가방에 별게 다 들어가죠.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작지만 생각보다 실평이 너무너무 잘 빠진 저의 애착 가방 중 하나인 레스포사 가방을 탈탈 털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 하나로 되세요. 안녕.